이더리움은 장기로. 이더리움 저는 각 그거가 아니라 전체 마켓 캡총 양으로 보는데 지금 한 7, 8, 8, 9조? 9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9조보다는 더갈것 같아요. 90조 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9만 원, 지금 90달러인데도 일단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콤보에 그 위에 아까 물어보신 거 잭스 지갑 사용할 때마다 주소가 바뀌나요? 물어보셨는데 태문일 어때? 님이 바뀌나? 네, 바뀝니다. 항상 그 다르잖나? heuristic determining 지갑이라고 해서 그게 비트코인 아니면 지갑들의 기능이죠. 이게 주소가 바뀌는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주소에 보내도 제그한 가지 지갑에 다 모아진다. 그런 주소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써도 되는데, 잭스가 요즘 발표한 최근에 발표한 내용으로 하면 이 HD 기능을 없앤대. 아, 진짜? 왠지는 모르겠지만 없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상 뉴스였습니다. 네, 아, 원래는 제가, 이거 좀 죄송한데, 강좌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캐스퍼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제가 바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강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다음 주에 캐스퍼에 대해서 좀 더, 그거는 구체적으로 해서 좀더 많은 내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훈아, 근데 너그 축하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지? 축하해야 될 일? 네가 왜 준비를 못했는가? 아, 그건 나중에 아, 얘기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예. 요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재밌는 사업이 좀잘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얘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아이템인지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지. 예. 네. 방송하시는 목소리가 성우 같다는데요? 아, 제 친구한테 얘기를 좀. 그쵸? 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달성 특집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뭐 투자에 관해서 뭐 얘기나 아니면 네, 뭐좀 오늘은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질의응답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코인, 이더리움 장기라면 저는 뭐 5년, 10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한 3, 4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2년 안에도 충분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루카스님 내일 수업 모임에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간단하게 비트코인 이제는 모임을 하는데 저희도 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은 아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갑니다. 수원에 지금 있게 돼서. 네. 지인들한테도 구독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박동현님. 치어디용 씨님, 1시간 뒤부터 왔는데 재미있네요. 한 시간 뒤부터? 지금 10시부터 오셨다네요, 진짜. 코인원 관련해서 말씀하려다 만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중 어떤 것을 추천하세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서. 둘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팍팍 흘러가서. 네, 내일 수업 모임이 그 루카스님께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다가. 내가 할까? 저희도 지금 가기로 했었는데 정확한 걸 까먹어서. 장기 투자 스트라티스는 뭔지 알아? 어떤 거야? 스트라티스는 C++하고 .NET 기반으로 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 만드는 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야. 플랫폼이야? 장기 투자가 괜찮은지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술성이랑 시장성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좋은 기술자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인데요. 오늘 시은이 형도 얘기했는데 분산화를 위한 분산화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모든 걸다 분산화시키자 이러한 그게 많은데 굳이 분산화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분산화시킬 거냐, 아니면 진짜 분산화시켰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걸좀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산화가 현재 시장을 얼마만큼 디스럽트 할수 있을지, 현재 시장에서 얼마만큼 큰 혁신을 갖고 있을지, 그런 시장성이랑 그거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기술성이 저는 장기 투자로서는 제일 큰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어 갔다 여담 아 어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느낀 점인데, 사실 비트코인 100설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도요, 저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토시가 비트코인 100설에서 얻고자 하는 게 이중 지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그것을 지금 제일 잘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용하는데, 만약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리고 이중지불 문제를 중앙화된 서비스로 보안을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 되죠. 사실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 서비스가 많은 것 같고, 탈중앙화가 대세니까 지금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가 옳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카스테라님, 비밀이 많은 만큼 비밀을 말씀해 드릴 때는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래소에 상장 폐지된 코인은 못 파나요? 상장 폐지된 코인은 모르겠는데요. 상장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 가서 파시면 됩니다. 폐지된 코인 지갑은 상장 폐지되기 전에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옮기셔야 되겠죠? 네. 김희영님, 스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 처음에는 레딧이라는 약간 소셜네트워크의 좋아요와, 그 다음에 그, 레딧이라는 포럼 형태를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나날이 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유저가 많은가 적은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티스 코모도 스팀 중 피해야 할게 있나요? 피해야 하는 거는 모르시는 거 피하면 됩니다. 모르시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개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약한 거, 뭐, 하나를 택하라면 하는 거고, 돈이 된다면 다 들어가겠죠. 돈이 안 되니까. 아, 치은이응신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많이 저희 대신에 또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셔서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ICO 참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뭐, 참여하시고 싶은 거 참여하시면 되고. 저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길 가다가 번호를 물어봤어요. 아, 이거 장난이고요. 아, 이건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건? 저희가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에서 근무했었어요. 같은 사무실 바로 옆 큐비컬이었어요. 네, 영어 가르치는 역할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 간 이후는 무슨 뭐 특정 시험을 쳐서 군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학원부터 알게 됐는데, 그때도 이 친구는 여전히 똑같았고, 뭐 저는 약간 달랐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같은 부대로 와서 군 생활 끝에 이제 블록체인에 취한 문영훈의 이제 취해서 하는 말을 제가 맨날 들어야 됐죠. 진짜 부대 사람들 전부가, 그리고 정군에서 약간 영훈이는 블록체인에 미쳐있는 아이다라는 소문이 떠돌았을 정도니까요. 네, 아직도 유명합니다. 내일 수업 모임이 어디지? 수업 모임은, 아, 그거는 뭐, 루카스님께서 아까 정보 올리셨어. 아, 예. 네, 루카스님이 링크가 우리가 해야지 올라가나? 아니? 아, 그럼 링크는 루카스님 저희가 뭐, 없어가지고 아직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임은 동기입니다. 동기입니다. 네. 동기라서 선임이면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군대가 아, 네, 아래에 이렇게 루카스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장기 투자는 저는 한 5년, 10년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나온 게 2009년이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나온 지 8년 됐네요. 와, 진짜 많이 있네요. 아직 10년이 안 됐어, 근데. 아, 그렇죠. 그 저는 한 5년, 10년 정도면 더 확산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네, 장기 투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분산화라는 것 자체는 그냥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기라는 거를 뭐 30년 단위로 잡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 관련해서 루카스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고, 루카스님이 이제는 그 오거나이즈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걸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스님을 이걸로 할수 있는데 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오케이. 그 장기 투자가 얼마에 관해서 저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빼는 거는요, 완전히 크립토 자산을 전부 암호화 자산을 전부 현금화 시키는 시점은 뭐 저는 10년이라고 40, 40살 되기 전까지는 안할 예정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빼도 부분적으로 빼죠. 옛날에는 뭐 몰라서 한 번에 확 사고 한 번에 확 팔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팔아도 한반 정도만 팔고, 왜냐면 반이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을 테니까요. 아,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세레니티에 도달했을 때, 맞죠? 골렘 같은 경우도 아이언 골렘에 도달했을 때, 그 전에 큰 문제가 안 터진다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리? 네, 괜찮아. 건전한 침묵 기류.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 뭐지? 수업? 잠시 제가 아니면 이 링크 링크를. 에. 전체를 올려. 네, 링크도 올렸거든요, 지금. 링크가 아마 저희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스팸 강좌만. 때문에 방장이 아닌 사람이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이거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 유명 BJ들은 그 방청객처럼 좀 신뢰받은 사람들 쇼 빵빵 터지게 하는 그런 충성된 시청자들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충성된 시청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성된 시청자 필요 없다는 건 사람들이 모두 다가 봐도 괜찮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지. 네, 그쵸. 시청자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이상한 소리 하면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잡아주겠죠. 광주는 언제 가나요? 광주를 언제 가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예. 광주는 아마도 못갈거 저희가 너무 가요. 아직 안 살아가지고. 네, 지금 여기 광주가 계획이 없죠, 여기에. 네, 따로 계획은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달에 아, 서울과, 광주 모이면 이더스트롱님과 함께 아 맞지, 했던, 예. 순천 여기 있는데. 네, 저희는 네뭐 6월달에 서울과 부산에서 오픈 모임을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와주시면 사실 뭐죠? 네, 저희가 전국 순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순회를 할 실력이 안 됩니다. 네, 내일 수원에 가서도 그냥 여러분 얼굴 뵙고 그냥 저희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고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받고 싶어서. 아, 그래, 저희가 내일 가서는 저희 좀 촬영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중 하나는 휴먼스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1분에서 5분까지, 이거는 뭐 저희 이제 오프라인 미팅에서 많이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서 자기가 왜 비트코인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끌렸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직업은 뭔지, 자기 직업이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자기 삶이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미팅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거창한 거지 실제로는 그냥, 네,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면 제가 옆에서 사진 몇장 찍을 거예요. 네, 술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그거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글래님? 글렌 피디크 이름부터가 그 위스키 같네요. 문재인 정권과 비트코인의 관계. 문재인 비트코인. 지금 블록체인,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리더들과 문재인 정권의 이제 중요
직책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문재인 씨가 4차 산업혁명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전격적으로 밀어주시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그러면 블록체인을 빼시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걸로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규제 같은 경우도 뭐, 네거티브 규제 같은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왠지 저는 좀, 긍정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기 위에 말씀하셨던 거. 전기 없으면 가상화폐 사용 못하죠 라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전기가 네 없으면 전기는 필요하죠.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예그 뭐지 디지털 신호를 보낼 전기가 필요한데 거의 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필요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창희님 영상 전공이세요? 와우 저희가 미디어 팀이 있는데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욕심 욕심입니다, 욕심. 예. 아, 만약 영상으로 촬영 계속 해주시고, 막,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해보고 계시죠. 혹시라도 이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재능 기부에 네, 재능 기부, 참여하고 싶으신 자원봉사 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은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죠? 애플 OS가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는데 컴퓨터는 어떤 OS가 좋은 것 같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한지훈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거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럼 이거 네, 애플. 애플이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애플도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유닉스 기반, 그러니까 유닉스, 애플, 리눅스가 윈도우즈 기반보다는 좀더 바이러스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요. 그게 보안적으로 시약점이 좀 적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막 애플, 저는 애플, 저도 애플 지금. 샀어요. 얼마 전에 샀어요.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전에도 애플을 썼는데 다시 애플을 근데 샀거든요. 아까 애플이 아니라 밥솥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엄청 충격 먹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네, 애플을 다시 샀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옛날엔 저는 리눅스 막 쓰고 그래가지고 굳이 애플을 살 필요 있나 이랬는데 네, 필요가 있어서 영상 편집도 해야 돼서 샀습니다. 아, 루카스 류현님. 예, 프로젝트는 저희가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을 한번 드릴게요, 가수님. 네, 4차 산업혁명에 블록체인을 제외가 되면 안 되겠죠? 지혜대행신 말씀처럼. 해운가요, 모임성님, 김진아 대표가 그저 안철수 캠프에 있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또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을,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나 콜라보 하시고 싶으시다면, 뭐라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떻게든지 간에. 판타지아님, 안녕하세요. 여자분에게 꼭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왜 갖고 그 이미지 자꾸 같이 저 갖고 이미지 이 가. 이미지 좋습니다. 실제로 그럴게요. 아, 치유등신 역시 애플 사용 9년 차 와, 개발자 포스. 아, 저 애플 너무 사랑해서 저도 애플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 아, 어제 약간 이건 개발자분들 얘기인데 어제 애플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걸 일부러 이제 올해 2016년 모델은 좀 구리잖아요. 그래서 2015년 모델을 사러 갔는데 개발자분이신 거예요. 그것도 키 크고 훤칠하게 잘생기신 개발자분이셨는데 너무 네. 글래님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유, 뻥이 보여, 뻥이 보여. 사적인 전눈 그런 진짜 낮아요. 눈이 진짜 낮아서 모두가 예쁘게 보여서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삶이 행복해요. 아, 이건 둘째로 하고요. 개발자분을 만났어요. 개발자분을 만났는데 아쉬웠던 점이 이분이 스프링하고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던데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한다고 했거든요. 그 노트북 살 때. 근데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셔서 블록체인 아시냐고 하니까 모르셔가지고 랜섬웨어 얘기하니까 아, 비트코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대대복음을 전파했죠. 대대복음 개발자님 대비 미래입니다. 대블 DAPP. 네 DAPP 대블 탈중앙화 어플을 개발해 보시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죠 하니까
네, 그냥 저를 좀 약간 또라이 같이 보셨어요. HCS 2017이 뭔가요? 뭔지 알아? 컨퍼런스인가? 아, 글렌님이 또 속이신 것 같아, 우리를. 또 속냐? 아, 뭔가 약간 이름이 그쵸. 위스키 이름 같아서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 저희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항상 네, 비트코인. 전도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 한창 관심 있을 때 사람들 만날 때 어떤 거 하세요? 그랬더니 아 비트코인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아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툭 치면 나오고 우리 막, 이 얘기도 해야 되나? 뭐 조심해서 이게 아니 그냥 네 너가 나 있지 막 소개팅 하러 가거나 그럴 때 너가 형 이번에도 가서 여자한테 비트코인 얘기하지 마 이러잖아. 아예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막 좋아하는 거 열정적인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와이씨님 제가 열정적인 거 얘기하죠 뭐. 추침 와이씨님 추침 잘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제임스 정님, 제가 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임스 정님, 그 개발자신가요? 소개팅하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게 아니, 좀, 비트코인 은근히 좋아하시던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비주얼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말하는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키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임스 정님 깃허브 소스랑 뷰테릭 영상을 보면서 공부 중이시라고 하네요. 와우. 그거 말고 온라인 강좌도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뎁 부트캠프가 전 세계에 몇개 있거든요. 그거 가서, 그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사용해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약간 만약에 직접 해보고 계시면은 아까 사연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가 자기가 이것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하고 있은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해시태그가 뭐였죠? 해시태그 여기다 저기 쓰죠. 짠 아씨 뭐야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을 붙이신 다음에 저희한테 그거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덱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큐멘트를 잘 하셔서 이렇게 공유를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쓰신 다음에 공유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있나요? 네, 글렌님, 제가 리플은 공부해서 다음 주부터는 리플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저 여기서 약속을 드릴게요. 캐스퍼에 대해서 좀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타의 중앙화 어플을 추천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요? 오세용님. 뭐, 너가 얘기하고 싶어? 네, 탈중앙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중앙화를 위한 탈중앙화는 아니거든요. 탈중앙화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탈중앙화를 시켰을 때 유리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금융 분야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런 점들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는 로봇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로봇 간의 경제 활동을 시켜줘야 주고 이제는 그 로봇 간의 계약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성사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좀더 보안 측면에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할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그 범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탈중앙화 어플이
뭐 대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네, 인류가 태초에는 모든 게 이제 P2P였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니까 때는. B2B 모델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B2C가 들어가고, 맞죠? 아, 죄송합니다. P2P? 전부 다 C2C였는데, C2, 컨슈머 대 컨슈머, 소비자 간의 거래였는데, 그러다가 소비자와 이제 기업 간의 거래가 되고, 아니면 소비자와 국가 간의 거래가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바뀌다 보니까, 컨슈머랑 기계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 그리고 M2M, 기계 간의 거래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HCS 참가비가 거의 10만 원? 비싸네. 뭐지 이게? HCS가? HCS가 뭔가요? 이카스테라님? 소개해 아니 주세요. 아까 그 이제 컨퍼런스 아, 내가 같은 거 찾아봤는데 이게 뭔지 히말라야 컨센서스 서밋 이런 거 나와서. HCS 한 다음에 맷코인 치면 될까? 아 히말라야 컨센서스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잘 뭔지 잘 내용이 안 나요. 네팔에 사는 건데. 비텔릭이 잠깐 비텔릭이 뭐지? 외계인처럼 생긴 이유는 뭘까요? 비텔릭은 외계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우님 소개팅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 위에 판타지아님이 저한테도 전달해 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중요해. 이건 얼굴이. 네, 죄송해요. 미치겠다, 진짜. 오늘 일부러. 아, 네. 근데 뭐 여러분 보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거나 막 사실 거래 관련돼서 투자 관련돼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기술 관련된 질문을 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아님 연락 주시고요. 판타지아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더 기술에 좀 특화돼서 많이 내용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상. 그래서 기술을 좀더 다음부터 많이 제트캐시, 지캐시? 일단 제임스 형님 IT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대비 정말 기회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시은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발 능력이 있으시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부터 가장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겠죠? 그래서 개발자분이시면 이제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네, 그쵸 이런 개발자 들의 그걸 보시면은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저희랑. 흑심 품고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전 요즘 개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개발자인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으신 분과,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아는데 개발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서로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캐시? 어떠지, 전망이? 지캐시. 전망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지캐시 전망이 좋은데 ZK Snarks 문제를 해결해야죠. 약간 느낌이 이더리움 POS 해결하는 거 비슷한 느낌? 굉장히 지로 프루프 널리지가 대단한 건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네, 시청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100명 여러분 덕분입니다. 나이스. 이게 시청자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또 재밌는 걸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요. 재밌는 분들도 많이 모실 계획입니다. 네, 진짜 재밌는 분들 많이 오실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드렸을 텐데. Baby steps. 네, 이더리움의 DApp이 많아지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하나에 이제는 그 이더리움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직렬 처리를 엮이게 되면 속도 저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겠죠. 스케일링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는 거의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죠. 가장 중요하게.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뒤 앱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안토노플로스도 이제는 이더리움 스케일링 문제를 상당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직렬로 분산에 처리돼 확장성이 무한대인가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기록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거는 한번 좀더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로고를 바꾸실 생각이 있나요? 네, 만약 좋은 난 아이디어가, 좋은데 지금 네, 거? 좋은 아이, 근데 아이디어가 좋으시다면 저희 컨셉이랑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혹시 제안하실 거 있으시면 네. 저희가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B급의 느낌을 좋아해서 네. 김태현님, 골렘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알파가 나오거든요. 곧 골렘 알파가 나오면 렌더링을 할수 있어요. 렌더링을 연산을 빌려서 할수 있는데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가 나왔을 때 골렘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제일 빠? 이건 뭐 하셨고. 하드로 하는 게 일단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이거 proof of storage 그런 것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해서 ASIC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낭비죠. 네, 완전한 에너지. 지금 우리나라가 아,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채굴로 돌리고 있는 전기량이요. 웬만한 국가들 1년 전기량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바이트코인이 1년 전 내용이 최신인데 갑자기 플로어에서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서영문님? 제가 ICO 그 뭐지? 그 소개 유튜브 채널 소개하면서 마크 대 메셀 아저씨 소개했잖아요. 그 아저씨가 바이트보이 진짜 좋아합니다. 마크 대 메셀 아마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왔는데 그 아저씨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판타지아님, 혹시 만약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통화나 아니면 뭐 영상 통화나 아니면 그냥 페북 메시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정확히 모르신다면 네, 1부터 100까지보다는 스스로 배워가면서 궁금한 거 답변하는 게더 좋거든요. 영어 발음 쩔어요. 무슨 영어 발음? 무슨 뭐지? 사무라이 코인? 엄청 많아. 아니, 뭐지? 재밌네요. 아니, 재밌어요. 좀 보자, 일단. 아, 네. 섹스님 참 재밌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된 정보, 로드맵 새소식이 올라온 것도 없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확인해 봤는데 없나요? 네, 김현성님, 저희가 지금 컨셉 이걸 하나하나씩 뉴스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소스가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저희가 이거 뉴스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4~5시간을 한 10개 소스 넘게 보는데 그 외에도 더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통이 소식통이 어딘지 제가 만들어서 소개하면서 올리겠습니다. 네, 한글로 된 것들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몇 군데 있는데 네. 한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코리아도 좋아요. 네, 뭐 이런 네. 최대영시윤님, 네, 이더리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한번 나중에 저희도 확실하게 몰라서 공부하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아, 찾아봐야지. 와우. 히말라야 컨센서스.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서울에서 밋업하면 연회장 불려야겠네. 영독해 공부는 어떻게 해? 제 백제 형님이 이제는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일찍 보려면 영어 독해가 필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보를 취하기 위한 영독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땅 헤딩 하면서 배우셔야죠.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춤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춤출 때도 이제 제 주변에 친구분들을 보면 이제 뭐 학교에서 막 성적이 화려하신 분들이 아닌데 춤에 대한 열정이 거대하다 보니까 영어를 배우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백재 형님, 네. 영어 아니면, 네.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던지요.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앱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앱으로 개발이 된다면 강스마트님, 앞으로는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이더리움이 대체할 수 있나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내에서 연산이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용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앱이 다 컨트랙트 거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앱들은 컨트랙트 기능이 별로 없죠. 그죠? 대부분 앱들? 지금 지금 쓰고 앱들? 있는 거. 예를 들면 카메라 앱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을 필요가 그렇게 크지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부분만 이제 앱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네. 김민규님, 네. 고생하십니다. 개발하시는 건가? 지금 특별히 개발자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개발은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이 노예 같은 생활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좀 발전이 될수 있는데, 아마도 한 2, 3년 같이 고생합시다. 같이 고생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개발자분들은 좀 저희가 좀 많이 좀더 이렇게 각별한 게 있는데, 저희한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발자분들 예. 제발 하면 저희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최대한 많이 네, 저희가 알려드리고, 개발을 좀 배우고 네, 싶어서. 개발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센트럴라이즈 아니어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연락 좀 같이 할 해주십시오.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H-Tech? 아, 혹시 HCS 가시는 분은 현대 H-Tech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신 거 이제 사진 찍어서 좀몇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좀볼수 있어서. SKCNC 참 학생상 블록 생성시간 샤딩 문제지. 네, 샤딩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생성 시간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NEM 코인, 라이트 코인에서 나온 NEM 코인은 일본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네. 일본. 유튜브에 차단하자, 차단. 예. 그래? 계속 말해? 아니, 몰라, 이거. 아니, 차단을 하려면 아까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하죠. 타임아웃. 됐고. 됐구나. 계속 쓰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디자인에서, 네, 최효선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금 느낌 컨셉이나, 네, 저희 막 와우. 쿵우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가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좀 유치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약간 스타워즈 이런 느낌 좋아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제가 또 건담 같은 거 좋아해서, 약간 좀, 건담 같은 느낌도 좋아하고. 저 이런 것도, 이렇게 제 방에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느낌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재밌고 그런, 이제 스타워즈 같은 느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골렘의 장점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건데, 나중에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보급되면 굳이 골렘을 쓸 리. 양자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연산밖에 빨리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 다 연산을 양자 컴퓨터로 할수 있을지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슈퍼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골렘을 많이 좀 쓰진 않아요. 지금도 슈퍼컴퓨터가 있죠. 근데 네. 너무 비싸고 모든 사람들이 쓰기에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네, 저는 골렘이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강스마트님의 말을 또좀 덧붙여서 금방 얘기했던 거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골렘은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모두가 가지면 이게 필요 없지 않나가 아니고 어차피 컴퓨터 인이어 자원이 났는데 설마 모두가 슈퍼컴퓨터가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이런 랩탑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도 옛날 뭐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기준에 비하면 이게 슈퍼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항상 안 쓰기 때문에 그안 쓰는 자원을 쓰자는 취지가 좀더큰것 같아요. 램에 일본 자본들이 좀 많이 모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네, 글랜님께서. 맞지. 확실히 자국 코인이다 보니까. 탈중앙화 어플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건 서버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서버 비용이라고 한다기보단요. 네, 오세웅님께서 탈중앙 아까 어플이 비용 절감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치의 전달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가치의 전달이라는 것들을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몇백 개의 은행들이 설립이 되고, 그 은행들이 이제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유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물론 비트코인은 이제 전기세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이, 이제 탈중앙화되는 어플을 사용하면, 이제 비용이라든지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현재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님입니다. 블록체인이 마케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아, 엄청나게 있죠. 그 뭐지, 싱귤라리티 DTV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마케팅이라고 하나? 그건 마케팅? 마케팅 맞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를 분리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뭐 마케팅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의 최대한 관심은 여기로 가 있잖아요. 마케팅은 결국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나, 그리고 그 관심에 나 있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최대한 네이티브한 광고를 때리는 게 제가 생각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때려박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 구매 충동을 일으키든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SNS 쪽이 지금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SNS를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SNS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구글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두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모두의 데이터도 아니에요. 약간은 분산이 되고 약간 빗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들의 니즈를 파악,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이거를 파악을 하고 때리는데 좀 제한도 있고 위험한 보안의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 이 회사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다고 가 있는다고 하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만 보일 수가 있고, 그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하지만 회사 같은 측면에서, 마케팅 회사 같은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에 있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할수 있는데,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의 와인에만 하고 싶다라면, 그게 와인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중앙 서버를 통해서 와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와인을 좋아하는 사용자는 직접 할수 있고, 지금의 SNS이긴 한데 좀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게 극한으로 올라가 있을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마케팅 부분 한 가지 더 얘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수수료가 낮게, 그러면은 마이크로 트랜잭션, 소액 거래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옛날에는 팔지 못했던 걸팔 수가 있는 거예요. 짧은 클립 영상이라든지, 골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옛날에 팔지 못했던 이런 연산 능력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크라우드펀딩이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옛날에는 크라우드펀딩이 좀더 힘든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분 구조를 블록체인에다 기록하면서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을 직접적으로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하기는 좀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전에 돈이 안 되던 걸 수익화시켜 주기 때문에, 분명히 마케팅 측면에서 바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과 저희들 사이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가치를 드리고, 그리고 네, 글렌님, 저희가 네, 그돈잘 받았습니다. 2,000원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치를 드리니까 여러분도 저희에게 가치를 다시 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고받는 스타일인데, 이것에 지금 모든 것에 지분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입소문을 타고 뭔가가 유명해졌고, 지금은 또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매스미디어가 아닌 입소문을 타고 또 뭔가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예술 작품을 토큰으로 발행해서 그 토큰을 여러분이 샀으면 그 예술 작품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입소문을 타고 가는 그 P2P 마케팅의 끝판까지 저희가 갈수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것도 충분히 갈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더리움을 만약에 한다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그거에
어떻게 보면 지분에 참여자인 거잖아요. 네.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입소문을 낼 유인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ICO 같은 경우도 회사를 마케팅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엄청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ICO는 연구해볼 가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마케팅과가 ICO가 큰가라는 네.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마케팅적으로는 그 보스코인 그분들께서 하신 말들이 있거든요. 그 ICO가 끝나고 ICO는 결국 마케팅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보시면 이제 ICO도 한번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뭐 내 화이트 페이퍼가 잘 써지고 휘황찬란한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컨벤션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꾸준히 하면서 그 투명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마치 신뢰를 가치라는 가치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케팅의 미래가 되지 않고 될 것이고 블록체인이 거기에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마케팅 얘기가 길었네요. 마케팅 진짜 좋아하는 거여서. 예, 마케팅은 또 한번 나중에 블록체인과 마케팅 뭐 이렇게 한번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시스템이 리플을 선호하는 이유가 타의 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타의 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리플은 이제 무료 페이팔, 리플을 만드신 분들이 무료 페이팔이라고 해요. 혹시 페이팔 아시는 분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영훈이한테 100달러를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은행들 간에 100달러의 거래가 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제가 100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얘한테 보내면 그 100달러의 가치라는 게 프리징이 되죠. 얼어가지고 언 상태에서 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얘는 그쪽에서 출금을 할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옮기는 도중에 가치가 변하니까 그게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출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가장 필요한 거는 그것이죠. 충격이죠. 네. 아, 오세용님 지금 10,000원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되자마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네. 더 들어오겠네요. 네. 알트코인 시장이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는 외부 유입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일본, 그쵸, 그쵸.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 네. 일본, 인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진짜. 아, 여담이긴 한데 네, 또 오늘도 보스코인에서 네. 뭐 네, 빅플레이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처럼 빅플레이어들이 그런 나라들이 네, 우리나라도 꽤 빅플레이어입니다. 네, 치유드 응심 말씀하신 것처럼 로직이 공개돼 있고 어차피 컴퓨터에서 무조건적으로 100% 그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투명성도 이제 신뢰도 높이는 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맞겠네요. 네. ICO가 여러분 닷컴 버블의 느낌이 살짝 난다고 하시는데 네. 네, 솔직히 저희도 네. 동의합니다. 네, 언젠가는 버블이 좀 꺼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팡 하면서 터지겠죠. 네.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형 몇 살죠? 저 올해 30입니다. 너는? 전 아직 어린 28살입니다. 근데 제가 노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리플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판 건 별로 없는 것 같죠?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서 판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암호화 화폐에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터쳐 되지 뭐야 진짜. 정다솜님 빵 터졌어. 와우 감사합니다. 아침 돼지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 지금. 행복한 얼굴인데. 아 감사합니다 제이드 영신님. 네, 피터 띠오가 쓴 제로 투 원. 네, 저도 그 책 읽어볼 예정입니다. 피터 띠오가 지금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도 투자를 하고 이제 굉장히 친 비트코인적인 걸로 알아. 블록체인. 아 진짜 오케이. 네. 네, 귀똥냥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오세용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치유등 시우님 돼지에 넣으세요. 돼지에 넣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치유등 시우님.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매번 치유등 시우님 말씀하실 때 많이 배웠는데. 네, 저희도 많이 배워가지고요. 네. DC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큰손들 많습니다. 고래 여기도 많고요. 억만장자. 이거 아프리카 TV인가? 아, 저 이거 아프리카 TV는 아닙니다. 네. 개근상이시네. 아, 욕하는 줄 알았어요.
개근상이라 그래가지고. 개근상. 개근상. 개근상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 근데 그건 또 상대적이잖아. 왜냐면 개, 나왔는데 제, 이제 질문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체크만 이렇게 하시고. 아 뭐. 아 저희가 한번 개근상은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대, 리액션이 대지네요. 아 클레님. 아 이래서 재 이래서 방송을 하는가 봅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는 좀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발행량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네. 아직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POS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발행량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더리움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뭐 개인적인 질문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도 해주시고 오늘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밀려있는 컨텐츠가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코빗에서 리플 거래 매수를 할 수도 없고 매도만 되는데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고 이러는 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없는 거 아닐까요? 뭐 리플이. 그러니까 매수 매도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이게 파는 팔지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매칭을 시켜주는데 매수를 할 수 없고 매도만 된다고 하는데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맞지? 거래소가 들고 있는 양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모르겠다. 사람들이 P2P도 있는데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 글랜님 아 네 네, 오픈바자르 제가 지난주에 봤거든요. 그래서 오픈바자르 가지고 지금 들어온 돈을 가지고도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가지고 오픈바자르에서 뭐 이것저것 사겠습니다. 주소는 다 아실 테니까 주소는 말씀해 드릴게요. 네, 몇 시까지 하세요? 이카스테라님 저희 뭐 되는 데까지 해요. 네. 편하게 합니다. 메트로폴리스 단계가 뭔지 설명 좀. 이거는 뭐 네, 찾아보시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이거 정확히 아직 잘 몰라서 네. 다음 시간에 맨날 다음 시간이라고 예약을 못해드리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린케알님 아까 거래소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거래소들이 대부분 수입 형식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콜드 스토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트 키를 다 다른 컴퓨터에 옮겨놓고 그냥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컴퓨터로 옮겨놓고 이제 거기에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서명한 거를 그대로 온라인에 연결된 컴퓨터로 가져와서 트랜잭션만 온라인으로 노드에 입력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확산을 시키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루에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거래량이 끝났을 때 남은 잔액 거래량을 이렇게 수입해서 쓸어 담아가지고 다시 그 컴퓨터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먼저 기존에 아침에 가져왔던 그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금고 뒤에 숨겨 있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거래소도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거래소 좀 신뢰가 안 돼요. 공정거래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죠. 거래소가 또 아무래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야피존 해킹 문제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지만 또 거래소는 반대로 말하면 매도 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은 더 돈을 법니다. 근데 일부러 매수나 매도를 막을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그렇죠. 네, 그 잠시 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재현 씨가 채굴기 공장을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500대 기준 정도로 혹시 이더리움인지 비트코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채굴은 엄청나게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태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투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걸로 많이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굴 산업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저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계 구입부터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 절차까지를 투명하게 해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시는 것이 특히 이제 외국 분들한테도 외국 영어 별로 쓸 필요 없잖아요. 사진만 채굴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코드도 그렇고 그런 공정 과정도 다 공유를 하는 게 신뢰성 확보에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더리움이네요. 예. 네. 이거 뭐 사고는 아니에요.
네, 장은지님, 저희가 네, 이거 메뉴도 바꿔야 되는데, 매주 목요일 한국 시간 기준 저녁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코인원 대표가 세계 해킹 3이라는데 실력이 너 얼만큼 뛰어난 알잖아. 거야? 어때? 세계 해킹 3이야? 세계 해킹 뭐 그러시다고 들었어. 네, 저도 몇번 뵀는데 그건 저 실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보다 낮아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소 그러니까 해킹 실력이 좋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개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보안 전문가가 오히려 적어가지고 이런 뭐그 랜섬웨어 문제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보안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맞아요. 막 여기서 개발자 개발자라고 하지만 사실 개발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개발자가 중요한 이유는 보안은 블록체인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걱정을 안 하고 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라고 하는 거지만 만약 나중에 뭐 진짜로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샤 256이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256을 뛰어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또 바꿔야 되고. 그쵸? 뭐 어, 그 그러니까 해시 함수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현실이니까. 나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임채영님께서 코인원 리플이 아까 얘기했었잖아. 코베 리플보다 100원 정도 싼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거 저희도 얘기했었거든요, 아까 전에.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 코인원은 출금 증지, 코빗은 입금 증지. 아니, 이게 무슨. 네. 와우. 폴로닉스 내부자 거래 그러니까 중. 어쨌거나 간에 가격 차이가 있으면 중간에서 이제 아비트러지 거래가 잘 확실하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생기는 거겠죠? 네. 네, 서영무님, 폴로닉스 내부자 거래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부자 거래설도 있고, 600% 트래픽 증가도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네, 이더리움, 아까 말씀하셨던 공장은 이더리움 공장이란다. 지금 하루 0.28 정도? 와우. 저는 채굴에 대해서는 네, POS를 다음번에 캐스퍼를 다루면서요. 도대체 언제 이제는 이더리움을 바꿀까, 얘네가 POW를 바꿀까 한번 그것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굴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투명성. 예, 투명성이 그 제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장은지님, 게이트허브입니다. 게이트허브고 게이트허브는 리플이 운영하는 공식 지갑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뭐 프라이버트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허브를 다른 모든 지갑보다 우선순위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현님 잘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나라 3대 거래소도 내부자 거래 다들 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아, 네. 치어딩 신님 가스 답변해 주셨네. 치에딩 씨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이제 곧 바뀐다고 하죠. 네, 곧 그게 출금이 풀릴 테니까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 이제는 중국의 규제가 좀 풀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작업은 이제는 나중에 내부자 거래. ETF,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제가 알기로 이틀인가 3일 전에 그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걸 알고, 이제는 비트코인 ETF는 SEC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발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자료는 없고 스스로 고민하고 발표하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도 리플, 뭐야, 씨. 리플 가격 많이 빠진 작업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히오 김님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은데 공식적으로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코인인가요? 가격만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답이다.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 가격만큼 인정을 받는 건데 그래도 그 자체가 꽤 크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도.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질문 데스크. 저희가 또 어제도 얘기 들은 건데 이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목표가 사실 저희는 뭐
블록체인은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투자에 관해서는 기술보다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나의 그 심신, 마음과 체력과 그리고 나의 그냥 깡, 그리고 그 순발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런 친구들도 비트코인만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딴 거에 투자하는 게 투자를 원하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좀 미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죠. 아니면 내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는 이상, 맞죠? 하지만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그럴 때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개발자들 얘기만 듣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기본은 돼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다른 그쵸, 그쵸. 사람들, 시장성이 정말 중요하죠. 아니면 금융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의 조언을 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차원에서는 개발하고 돈을 버는 거는 별개니까요. 그렇죠? 리액트 기반. 오세영님, 네, 저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행심이 약간 답해주시긴 했었는데, 네네네. 저희도 ERP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기존에, 뭐 기존에 그런 거 아야? SQL 그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되나? 그것으로 이제는 DEV로 개발하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DEV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는 싶습니다. 약간? 이런 것까지? 예. 저 잘,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거래. 재정거래가 문제? 우선님께서 소위 말한 재정거래를 생각하는데 현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재정거래가 뭐죠? 재정거래가 뭔가요, 우선님? 치유디응신님 책포설이 있네요. 너무 모든 걸다 알고 계셔서. 해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해명도 막 챗봇같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인간님을 증명해 주세요. 우리 회사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국가별 시세 차익을 노려서. 아, 차익거래 말씀하시는 거죠? 차익거래. 네, 지금 친구들 몇 명이 그거를 하려고, 아는 지인들 몇 명이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회사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전락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예요? 블록체인이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답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 친구는 일부러 그걸 하고 난 뒤에 그걸 녹음을 해놨대요. 다 녹음을 해놓거나 아니면, 뭐, 법이 없어서 별 문제 안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폐 나니까 화폐처럼은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녹음을 하고, 자기들끼리 법을 찾아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뭐 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법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혼자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시 그 민규킴님께서 치유디역시님 봇 개발하다 탔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아셔서 그런 것 같아요. 환치기, 그러니까 환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애매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현금? 이게 과연 현금인가? 아니면 또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어플로 해가지고 어플에서 토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냥 힌트 던지는 건데 어플에서 토큰 형식으로 한 거를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는 토큰이잖아요. 그 현금화 시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걸 몇번 돌리다 보면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갭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이제 외환을 빼고 들어오는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쵸. 그거는 법이죠.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화폐처럼 쓰시니까, 이론적으로는 불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법이 잘못됐다 할 수도, 네, 뭐.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법을 되게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 절차만 꾸준히 밟으시면 나중에 뭐 법정에, 그리고 뭐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도를 해봐야지 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저는 일단 지르고 해보자는 식이어서 충분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뭐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려볼까요? 폴로니엑스에서 2만 5천불 이상 인출하시려면 폴로니엑스에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기업이거나 그런 뭐 사업을 하셔야지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젠 최재경님께서 현재 검찰에서 우리나라 거래소 내사 중이라고. 뭐 나도 그 말은 뭐 듣긴 들었는데. 아마 조사는 하지 않을까요? 조사하겠죠. 워낙에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검찰에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네. 코빅지나 코인원 쪽에서 다 제공을 해야 될까? 최대행신님께서 사실 근데 체인지리. 체인지리를 통해서 이더 사는 건 미국 카드랑 전화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미국인이 아니라서 어렵겠죠? 저는 미국 카드랑 전화번호 있습니다. 근데 체인지리 안 써요. 네, 홍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아예 그냥 법이 생겨버리면 맞아요. 깔끔하죠. 근데 이제는 솔직히 아는 사람도 법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좀 모르는 면이 큰것 같아요. 왜냐면 법을 지정해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제 이걸로 다 하게 되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솔직히 저희가 규제하시는 분들을 많이 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근데 알아도 힘든 문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김지민님, 골렘요. 네, 들고 나를 가능성은요. 좀 어느 정도 이게 진전을 했는데 들고 나른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참 힘들죠. 인터뷰 이후 주가, 사실 맞아요. 그게 소문 하나하나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네, 골렘, 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돈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정말 사기인 게 뻔한 사기가 있고요. 그것도 얘기 나왔었던 건데 사기인 게 뻔하지 않은 사기가 있어요. 그 어떤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지금 아직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좀더 저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김지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어간 ICO 중에서 디센트라는 ICO가 있어요. 그래서 디센트를 제가 9월 달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9월 달에 들어갔는데 얘네가 상장을 6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슬랙에 들어가면 막 진전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타임라인하고 비껴가는 경우도 많고 이거를 상장에서 성공시키는 거는 사실 CEO가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게 진짜 좋은데, 사실 개발을 하느라고 이렇게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맞죠. 김지미 님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고, 항상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는 돈은 그거잖아요. 잃어도 되는 돈. 그쵸.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신다면 리스크는 거기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조상희님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은데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하고 교환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두 그분께서 다 이렇게 동의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localbitcoin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localbitcoins.com. 찾아서 보내줄까? localbitcoins.com. 그냥 적으면 돼. localbitcoins.com. 아, 이거야? localbitcoins.co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비트코인을 모두 온라인 거래소로 사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 정부가 전복이 됐을 때, 그렇죠? 정부가 더 이상 정부 기능을 안할 때도 내가 비트코인을 살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전국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으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현금을 드리고 그분들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쏘아주고 그다음에 3 컨퍼메이션 나오면 되니까 3 컨퍼메이션 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도 됩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살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잃을 돈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웃기면서 슬프네요. 가치가 없어요. 골렘님 계시면 쭉 내려가시면 파워맨. 파워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워맨님.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잠깐만 위에 좀 읽어볼게. 연역한 모델링. 와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이 코인 부자가 사망할 때는 그 프라이빗 키를 개인 키를 갖고 있으면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유족들이 모르면은 상속이 불가능하죠. 네. 그 개인 키입니다. 무조건 개인 키가 누가 갖고 있느냐. 네. 한국 ATM GS25시에서 ATM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네요. 그래요? 와. 비트코인 ATM은 있죠. 근데 그거가 그런 GS25시에서 되는지 몰랐네요. 네네네. 비트코인 ATM 안 찾아가셨다면 한번 찾아가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찍어야 되지 않나요? 찍어야지. 네. 비트코인 ATM 서울에 4개 있거든요. OTC 거래가 생긴 걸로. 네, 오버 더 카운터 거래죠. 네, OTC 거래도 좋죠. 그게 원래는 이게 아나키스트들이 쓰던 거니까 네, 그걸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네. 아, 코인 플러그 거래소를 가입을 하시면 ATM 쓸 수 있으시군요. 네. 코인 플러그. 네. 오버더 OTC 거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현금 같은 거를 물물 교환을 하는 게 OTC 거래라고 합니다. 아브라가 뭐죠? 네. 아, 아브라. 네. 아브라가 아까 제가 차익 거래 말씀드린 그거의 핵심이 되는 그런 어플인데 아브라는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페이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현금을 이제 프리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거를 파는 건데 이 아브라는 그게 아니고 송금을 하는데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토큰화 시키고 그것을 이제 옮길 때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뺄 때는 그냥 현금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 어플을 써서 내 주변에 아브라를 사용하는 사람들 검색해. 오케이.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토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토큰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 현금을 교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기반이 되는 건 비트코인이지. 아브라 요즘 정말 핫하답니다. 미국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 웰스 파고 등등등 가도 이제 미국에서는 뭐 필리핀 그런 사람들이 송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 거기는 수수료를 다 떼도 한 1-2% 밖에 안 되는데 와우. 웬만한 은행 서비스 쓰면 7% 되거든. 와우. 그래서 은행 쪽에서도 아예 그냥 아브라 어플을 이렇게 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브라 진짜 핫합니다. 네. 많은 분이 ESRHEE님 비트렉스 이더리움 클래식을 국내 거래소로 송금하려다가 이더리움 지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없지. 와우. 어떻게 찾아? 물론 거래소로 보냈다면 그 지갑이 거래소 안에 있는 지갑이면 뭐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안 되지 거의. 주소를 근데 그게 주소가 밸리드 한 건가? 밸리드 하지 않으면 번한 거고. 여러분 프루프 오브 번이 뭐냐면요 받지 못하는 주소로 보내버리는 건데 네 그렇게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면 그냥 끝난 거일 수도 있죠. 와 좀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면. 네 진짜 저도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 이더리움을 보낸다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안다 하더라도 0. 몇 이더부터 보내봐요. 그 다음에 0. 몇 이더 보내고 난 뒤 그 다음에 몇백을 보내보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에브라지? 아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네. 네. 아브라 꼭 써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해외 성공 그런 거 짱. 네, 아마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못 찾겠죠.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안에 주소가 있으면 거래소가 어떻게든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거래소 안 주소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주소거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 밖에 있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면 힘들죠. 그럼 아브라를 통해서 원화를 토큰으로 바꿔서 US달러 토큰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거는 테더 토큰이 아니고요. 그냥 아브라 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화를 해서 그거를 보내잖아요. 그럼 네,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달러로 익스체인지는 될 겁니다. 토큰이. 그러면 그 교환이 되고 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SRH님 진짜 좀 돈 내고 교훈을 배우셨네요. 즉시 설치하셨네요. 네. 와우.
와우.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써도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아브라가 정말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했어요. 옛날에 그 블록체인 현상에서 나온 얘긴데 진짜. 일반적으로는 한 3일에서 7일 걸릴 게 이제 30분 걸리니까. 그럼 블록체인 혁명 읽은 거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블록체인 혁명. 근데 대부분 다그 책,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었어. 아니야, 잘 아, 모르겠는데. 모르시고. 아, 네.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은색 표지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검은색 표지인데, 이제 뭐 외국에서는 흰색에다가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입문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나중에 있다가 읽으니까 좀더 말이 되는데, 이게 힘든 게 블록체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꿈만 같은 얘기를 하다가 한 3분의 1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기술 설명 요만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네가 그때 말했던 그 코빌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쓰신 책이나 김진아 선생님. 좀더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좀더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블록체인 응용 방법을 말하는 거를 하는 책을 추천합니다. 블록체인 혁명은 너무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글래님 코모도 백서를 읽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소름이 돋으셨나요? 카스테라님은 지금 읽고 계신답니다. 최대영씨님이 아브라텔러가 되면 비트코인을 받고 수수료를 조금 취하시고 현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텔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텔러를 이렇게 활동하는 건가? 아브라는 모든 개인이 텔러가 돼. 은행 텔러가 돼. 어쩜 엄청 P2P네. 엄청 비트피지. 그 비트코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거. 오래전부터 봤을 때는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 다 비트코인이 짱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바뀐 게 이제 이더리움 나왔을 때. 이더리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다라고 환호를 많이 했고요. 특히 개발자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커지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개발자들이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렛츠 토크 비트코인이라는 쇼가 있는데 거기를 매주 들었었는데 항상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서 데프콘 가서 디벨로퍼 컨퍼런스 가서 진짜 재밌는 걸 많이 했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정말 많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좀 그런 씨앗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약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가장 크게 바뀐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많이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코모도가 그런 게 있군요. 세탁 방법 약간. 아나네스 코인, 익명한. 세탁기로 이렇게, 와. 재밌군요. 그다음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백서를 읽으시는 분이 진짜 생각보다 꽤 많네요. 네. 백서 읽으시는 거 좋은 습관인 것 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서 읽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 자신이 어떤 걸 배웠는지. 근데 이게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한걸좀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주려면 좀더 자기가 더 빡세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괜찮으시면은 아까 말했던 해시태그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오늘 봤던 포스트 중에서 약간 실망했던 포스트가 있는데, 뭐 리플을 분석한다고 하신 포스트인데, 그 포스트가 그냥 리플은 은행과 공존하니까 오래 갈것 같아, 이만큼 시장이 커졌다 이 얘기만 하시고 리플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무엇이다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게 만약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금융적 배경이다. 뭐 나는 경제적 배경에서 온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개발적이나 기술적 배경이 없다면 그런 분들을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서로 같이 뭔가를 놓고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포스팅을 하시면 질이 진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프라인 미팅에서도 아마 좋은 만남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 오늘 이제는 11시 반까지 할까요? 아 오늘 뭐 지금 네, 지금 그만해도 되고. 그만했으니까. 네. 아,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저희가 제일 재밌는 것 제일 재밌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할수 있어서. 그니까요, 그냥 항상 12시까지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네. 3시간은 항상 빼놓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때좀 기대. 네, 그럼 뭐 도망칠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 미팅에서 그냥 대화를 할것 같은데 저희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미팅은 약간 저희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심으로 많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질문 받는데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서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다 얘기를 해드리죠. 네, 저 가셔서 치유대용 씨 보시랑 얘기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티에 니은신님 꼭 뵙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재밌네요. 이더리움의 연합적 모델에 대한 철학적 이제 설명은 저희는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강북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건 한번 좀 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아마 돌릴 거예요. 돌려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저희는 그때는 어디 가든지 상관없으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문조사는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다음 주. 주 중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구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퍼런스랑 수배해 드릴 수 주실 수 있어요? 오. 아, 맞다. 혹시 그러면 혹시라도 장소 같은 데가 좀, 좀 싸게라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계신다면은 좀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네. 아, 몇 명이 올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사람 수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참가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아마 최대한 싼 곳으로 해서 네, 또 나중에 저희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좀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다음 네. 주에, 네, 다음 주에 다음 하겠습니다. 주를 좀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너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크립토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크립토커런시 이제 암호화 경제 이 경제는 기존에 있던 경제랑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를 이거 비트코인 전에는 경제 활동에 관심이 없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경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크립토 이코노믹스로 새로 배우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로 새로 배우니까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는 더 쉬워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하고 뭐 기존에 있던 뭐 인류가 최초에 사용했던 물무기랑 그런 거랑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힘든 점은 기존의 경제를 배웠던 분들이랑 이 관점이랑 너무 달라 버리니까 아, 대립이 그쵸, 그쵸, 그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배우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리플을 배우려고 하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민규님께서는,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보이시긴 하셨지만, 블록체인 활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IBM 블루믹스 아, 블록체인, 나 이거 저 봤어. 사용하고는 10분 정도면 데모를 돌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다 적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보를 감사합니다.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정보 더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M인 New Economy 뭐니요? 약자가? 역시 일본인 답군요. 아,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는 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너무 늦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네, 그냥 아까 했던 공지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 코너를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송을 새롭게 보고 계실 분들이 많아서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라이브 방송은 내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비공개로 하고 편집을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나 콜라보 아니면 또는 광고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라이브 쇼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제일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를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메시지는 유튜브 메시지도 가능하시고, 페북 메시지도 다 받습니다. 네, 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뭐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네 말해주시고 지금까지 벌써 네 1,000명 넘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해시태그는 그냥 앞에다가 위에 하신 거 그냥 이 해시태그 그냥 내용 하신 다음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시고,
네, 그건 다 읽었어.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편집, 아 맞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 이제 성함을 아,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여기서도 나오시는데, 이제 서지훈 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하시고 4차 산업혁명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각종 분야에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뭐 3D 프린팅도 좋고 뭐든지 하면 연락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 그리고 사연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네, 것도 사연도 괜찮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다음에 김진우 씨라고 또한명더 이제 학생이고, 그건 또 이제 댄서하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가 지금까지 편집을 대부분 도맡아왔고요. 그다음에 김형우라고 진우 형인데, 그 친구도 이제 애니메이터하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도네이션은 사실 저희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이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지금 네, 자원봉사로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편집이 더 힘들어요. 나와서 말하는 거는 진짜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그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휴먼스 오브 블록체인 이런 코너를 통해서 직접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대박식 공약 걸어주세요. 저희가 한번 이거는 제가 지금 1000명이잖아요. 네, 3000명? 아, 3,000명, 3,000명. 3000명이 되면은 저희가 한번 그러면 너무 빨리 안 잡으려고요.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네, 1,000명 이러면 네, 100단위로 하면 안 돼요. 3000명 되시면 저희가 그때 또 공약을 아마 그때도 오프라인 미팅 계속 네, 되겠죠? 한 2,000 얼마 되면 저희가 공약을 걸겠습니다, 계속. 네. 네. 그리고 예, 옆에 지금 시청자분들 질문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질문에 대한 다른 시청자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분들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돼지저금통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진짜 수업 감사하고. 만남도 저희가 영상을 좀 편집해서 아, 올려드릴게요. 오세영님 광안리 퍼지네이 원래 부산에 가면 지금 수원에 있지만 꼭 만나보고 연락을 해주십시오. 영상 끝날 때 편집자분 이름 기입하죠, 지금. 네, 저희도 지금 예. 엔드스크린을 만들었어요. 만든 게 편집자 이름을 기입하기 위해서 엔드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네. 돼지저금통으로 안 가다니. 내일 저녁에, 네, 루카스 류현님은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은정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단톡방마다 와우. 답변, 감사합니다. 네. 파워맨, 초보자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그냥 바로 얘기해드리면은 그분 누구지? 김진아 이사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옛날 책인데 김진아 쿠빗의 김진아 이사님이 쓰신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이라는 책입니다. 좀 옛날 책이긴 한데 기본 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이거부터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파워맨님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포스트에 보시면 리딩 리스트가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 또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끝내. 마지막 멘트.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 너를 위한 쇼를 하는 더 블록체이너 시훈과 영훈의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라이브 쇼 블록 10일 이렇게 마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2시간 37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 안 놓치시고 열심히 채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게릴라 쇼가 있겠죠?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봐주시고,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정규 방송이고 월요일 게릴라는 시간이 네, 안정이 돼 게릴라는 있습니다. 안정했고요. 예. 목요일 날 저녁 9시. 한국 시간은 목요일 날 저녁 우리는 9시입니다. 블록체이너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아니요, 그거는 좀 오글거려서 못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해주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창희님, 가퇴님, 백재형님, 글랜님, 오세용님, 치유디용씨. 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더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많이 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약 두 사람 뽑아야 하니까. 아, 그건 안 되겠네요.
아, 그건 안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차라리 돼지랑 하겠어요. 진짜 돼지랑 뽀뽀.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다들. 좋은 밤 되십시오. 네.